안녕하세요. 뉴욕기다리쌤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래전 한국의 역사 중에서 서희담판이라는 역사를 혹시 아십니까? 서희담판이라는 역사 속에서 국가의 외교담판이 얼마나 국가적으로 흥망성쇠 그리고 존폐 여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대해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많이들 들으실 겁니다. 그 내용을 대부분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린다면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미국의 대통령과 중국의 중화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중국의 1등을 강조하고 있는 대표 사이에 명목으로는 보안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결국에 와서는 각기 미국과 중국의 국가 우선주의가 밑바탕인 잠재의식 속에서 벌어지는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미국에서는 중국의 화웨이라는 회사가 보안 솔루션의 문제점을 가지고 그 기술을 중국 정부와 공유한다면 향후 전 세계적으로 중국 정부의 손에서 전 세계의 IT의 네트워크망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미국의 내용이고요. 예를 든다면 우리 한국도 현재 LG U+라는 회사를 통해서 전국의 LG U+의 통신망을 하웨이라는 장비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한국의 지하철을 중국의 정부가 하웨이라는 회사와 비밀리에 결탁을 하면 한국의 지하철의 통신망, 그 다음에 사용권에 대해서 좌지후지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즉 중국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하웨이를 통해서 IT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 IT망을 손안에 쥐고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게 미국 쪽의 관점이고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깊이 내면을 들여다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통신망은 아직까지는 4G이죠. 그런데 곧 5G 시대가 전 세계적으로 또 미국 내에 전체적으로 통신망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먼저 5G의 선점을 확보하느냐라는 데에 대한 관점이 깊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5G의 선점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의 기본적인 지금 현재의 모습, 그 사이에서 사실 제일 크게 고민을 해야 되고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통신 IT 기술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가장 앞선 나라입니다. 현재 중국과 미국에 비해서 한국이 더 앞서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이죠. 현재 삼성과 SK 하이닉스 반도체의 공장은 중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스마트폰은 삼성이죠. 또한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제품은 하웨이라는 제품입니다. 중국의 인구는 14억 명 중에서 삼성과 애플이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하웨이가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웨이라는 회사가 미국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교두보를 마련한 상태에서 미국의 대통령이 클레임과 지금 무역전쟁의 제일 선두의 하웨이라는 회사를 스탑시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하웨이라는 회사를 망가뜨릴 수도 없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하웨이라는 회사가 미국과 전 세계적으로 발을 뻗쳐나가는 데 있어서의 미국의 방해 작전이 굉장히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 며칠 전에 중국의 시진핑은 한국 기업 및 중국에 상주하고 있는 모든 외국 기업들의 담당자들을 불러서 상당한 엄포를 놨죠. 자,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하웨이를 존재 가치 자체를 아예 없애고자 하는 게 의도이고요. 자, 그럼 무엇이 문제냐고요? 여기서 생기는 문제점이 뭐냐고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중국에서는 현재 이번 주에 이러한 제한 조건을 한국과 중국 내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포를 놨죠. 하웨이와 손을 잡고 있는 LG, 대한민국의 LG U+ 및 삼성, SK,
하이닉스 반도체 회사들을 통해서 중국 내의 계약 조건을 꼭 준수해야지만 되고 중국을 떠나는 일은 발생하면 안 된다. 너네들한테 굉장한 불합리한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 지금 시도하고 있는 탈하웨이 장비에 대한 부분에 동조를 하지 마라 하면서 중국 내의 비자의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 내에서 한국 기업의 탈중국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제2의 사드 보복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사드 사태의 보복 조치에 대한 부분이 내려진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실감을 잘 못하시겠지만 사드 보복 사태 동안에 사실 한국 내에서는 굉장한 큰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명동과 남대문 시장에 있는 모든 상인들은 거의 폐업을 하는 수준이 되었었고 또 대한민국의 쇼핑거리는 유커족들이 없어지는 바람에 대부분 존폐 위기가 발생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전 세계적인 무역 경제 의존도는 현재 중국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사실 따라서 대한민국이 돈을 벌기 위해서 상대를 해야 되는 나라는 중국이란 소리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탈하웨이와 하웨이 죽이기 작전에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하웨이 장비를 쓰지 말고 하웨이 계약 조건에 모든 것을 포기해라 라고 대부분 권유를 하고 있고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입장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에서도 당연히 한국에다가 요구 조건을 하고 있죠. 하웨이와 모든 계약 조건에 결부를 짓지 마라. 하지만 미국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IT 기술이 최고이고 LG U+라는 회사와 하웨이가 지금 현재 계약 조건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하웨이 장비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에서는 하웨이와 단절을 하라고 여러 나라들, 영국과 유럽의 각국 나라들, 캐나다까지 모두 섭외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대한민국에다가도 요구 조건을 내걸고 있죠. 그런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 있는 하웨이 회사의 많은 한국 기업들이 특히 삼성과 SK 하이닉스 반도체와 그 외의 중소기업들이 하웨이란 회사의 장비의 일부 부속들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중국의 입장에서의 지금 엄포를 거절을 한다면 대한민국의 무역 의존도와 중국 내의 한국 기업들은 거의 운영을 못하는 상태까지 발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종합을 해드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중국의 하웨이를 살리기 위해서 대한민국한테 엄포를 놓고 있고 사드의 보복 조치까지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 또한 하웨이와 결부되어 있는 모든 기업들이 하웨이하고의 결부되어 있는 모든 관계성을 단절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과 오래된 우방입니다. 대한민국과 불변으로 미국과 한국은 우방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과 경제 발전에 제일 의존도가 높은 건 중국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엄포를 놓는 행동조치 하나둘에 따라서는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가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지만 될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건국 이래에 전쟁을 빼고 나서는 제일 현재의 어려운 결정을 해야지만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중국의 시진핑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각종 로비와 선점을 차지해서 각국의 나라의 본인들의 의향을 따르게끔 로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올려드린 한인 노인 부부의 씁쓸한 이야기 1탄, 2탄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은 댓글 중에서 또 댓글에 여러분들 중에서 이러한 댓글을 내놓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의 내용들을 보면서 사실 저 조금은 놀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많은 시청자분들 중에서 남기신 댓글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돈을 번다면 벌었다면 그 노인들한테 무슨 문제가 있느냐? 나도 그렇게 돈이라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내용에 대해서 하나도 문제점이 없는데 왜 그 내용을 지적하고 얘기를 쓰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논리로 본다면 한인 노인 부부의 씁쓸한 이야기는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과 또 그 댓글에 대해서 반대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이러한 국가적인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인 노인 부부의 씁쓸한 이야기는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적으로 봤을 때 돈을 벌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가치를 계속 영유하기 위해서 중국과 손을 잡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서부터 경제적인 상황의 발판을 가지기 위해서 국가 보안과 안보에까지도 결부가 돼 있었던 우방국인 미국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개인이라면 쉽게 내리실 수 있었던 그 결정이 국가라면은 국가의 대통령이라면 여러분들이 국가의 정치인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간단한 문제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번의 결정에 따라서 향후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가치에 대한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큰 여파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경제 실리를 따지시겠습니까? 의리를 따지시겠습니까? 의리를 따지지 않고 경제 실리를 따지게 되면 우방국을 놓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중국의 우방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죠. 그렇다면 미국의 우방을 선택을 한다면 경제 가치로서는 지금 현재의 폭락을 할 수 있는 업종과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과 그리고 제가 커뮤니티 사이트에 투표란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판단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떠신지 많은 댓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에서 살고 있고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이민자들이지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현재의 가장 어려운 결정이 있을 이 시기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뉴욕 키다리쌤이었습니다.